은희성 프로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레슨을 드릴 내용은 백스윙 탑에서의 올바른 손목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그립이 스퀘어 그립이라고 했을 때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 모양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바로 코킹을 했을 때에 나오는 이 손목 각도가 백스윙 탑에서도 그대로 나와야지 우리 페이스가 정면을 보게 되는 스퀘어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이걸 펴야 된다고 배우셔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페이스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잡고 계신 그립에서 위로 코킹을 했을 때 나오는 손목 모양이 백스윙 탑에서도 나와야 올바른 스퀘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립을 이렇게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위로 바로 꺾었을 때 여기가 펴지는 모양이 나오죠. 그럼 백스윙 탑에